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지인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추계 박람회에 이제 참가를 하면서 이렇게 생생한 환경에서 영상을 오늘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유해드릴 이제 내용은요, 북미 주안에는 이제 캐나다, 미국, 이제 멕시코가 있는데, 미국 유학과 미국 조기 유학과 versus 캐나다 조기 유학, 미국 유학 대 조기 유학. 그 어떤 부분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미국을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캐나다를 생각하고 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학부모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미국하고 캐나다가 어떤 게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뭐가 다른가요? 어디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이제 캐나다도 장단점이 있는데 대표님, 미국의 장단점과 캐나다의 장단점,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너무 광범위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각각의 사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야로만 이제 본다고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좀 아카데믹한 거, 그러니까 학업적인 거로만 좀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는 학업적인 거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좋은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월등합니다. 네, 월등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사회주의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의 질이 좀 평준화 이룬 것 같아요. 네,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주 월등한 학교는 사실 몇개 소수의 학교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평준화되어 있는 교실 시스템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다고 그러면은 미국은 좀 들쑥날쑥, 캐나다는 좀 평평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디테일을 좀 보태드리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사실 어쩌면 이제 선택의 폭이 넓고, 아, 그렇죠. 자본주의 그리고 특징.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디비주얼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학생에게 잘 맞는 학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립과 공립, 뭐 어느 나라 사립과 공립이 있지만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되게 유명하고 멀뚱한 그 소수의 사립 학교들은 어찌 보면 이제 국제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유학생들, 그쵸? 외국인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웰컴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 네, 그런가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래나마 이제 캐나다랑 비교를 했을 때 명문 학교의 문턱이 국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은 좀 불이익이 없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이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같이 갈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비자가 이제 부모님이 같이 갈수 있는 비자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최근에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가는 그런 분위기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분류였죠. 그래서 이제 아카데믹한 거에 있어서 나눠 드려야 이제 되겠죠. 그런 아, 네,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분류가 되고, 이제 두두 번째 번째는 이제 동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는 이제 동반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고, 이제 미국은 동반이 가능한가? 쉽지 않죠. 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F1 학생 비자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분이 이제 F2를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분들. 엄마가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의 임직원이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의 분들은 F1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F1, F2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시도해서 한번 에이 안 되면 말지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죠. 그 후에 이제 미국은 비자 문제가 일단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네, 나중에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그건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카데믹한 거 했고, 그리고 이제 동반 여부 체크했으니까 취업 부분을 좀 체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 부분이 어떻게 또 다른가? 이거는 뭐 전문가이실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TEM 전공을 제외하고는
이제 OPT라는 이제 아, 스템을 죄송합니다. 또 모르죠. 아, 그런가요? 아, 네. 스템은 이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이라고 해서요. 되게 어렵게 들리시는데 이공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공계 전공을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하게 되면 졸업 후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비자가 이 스템 이공계는 3년이 나오고 OPT 예. 네, OPT가 3년이 비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 스템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은 이제 1년이 나옵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채라는 것이 없고 인턴십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턴십의 정보의 퀄리티 같은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취업의 연관성 그리고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2년제 이상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전문대 이상의 공립 학교나 아니면 지정된 사립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는 전공에 무관하게 3년짜리 이제 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민이나 비자에 관련된 현실적인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취업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미국은 이공계에 관련돼서는 그 학부에서 석사까지 공부를 길게 하고 그 과정 안에 인턴십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만 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취업으로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회사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 후에 취업하는 그 기대치의 수준의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는 이공계라 하더라도 물론 이공계가 좀 더 수월하겠지만 미국 이공계랑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간단하게 제가 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한 캐나디언이 미국 가서 취업합니다.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아마 딱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다니엘 조원장이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OPT가 3년짜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좀 정정하면은 길이를 3년까지 늘려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공계는 그렇죠. 스템 전공자.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밖에 안 되고요. 3년까지 늘려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채용하는 입장,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학생한테 내가 따로 스폰을 안 해주어도 또 H1B로 안 바꿔도 3년간은 이 학생을 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용에 있어서는 조금 플렉시블한 거죠. 부담이 좀 적죠. 부담이 적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캐네디언 현지 아이들조차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미국이 아무래도 더 기회가 많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영상 통해서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점과 미국을 갈까요? 캐나다를 갈까요? 라고 고민하셨던 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돈 얘기해볼까요? 돈이요? 연봉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비용. 비용이죠. 아, 네네네. 어머님들이 이제 캐네디언, 네. 캐나다 달러가 이제 좀 낮으니까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던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미국은 재정보조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 6만 불의 학교도 인터내셔널 학생한테도 뭐 절반으로 깎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은 뭐 장학금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데, 캐네디언은 그게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환율 좋다라고 해서 캐나다 갈 게 아니라, 좀 공부가 좀 되어 있는 학생들, 즉, 뭐 토플 이런 공부가 아니라 내신 중이 중요한데요. 내신이 만약에 A, B 이런 성적으로 좀 깔려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재정 보조 받아서 미국 고등학교 또는 이제 대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와 같이 상담한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초이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단순히 학비 비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비 외적인 부분, 네. 부수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을 쫙 정리를 해서 토털 비용, 우리 부모님들 통장에서 나가시는 토털 비용을 잘 계산을 하고 한다면 분명히
무엇이,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이 비싸다. 단순히 환율 때문에 더 비싸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라고 할 수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저희 영상이 언제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희는 다음 영상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